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대표님. 네. 안녕하세요 대표님. 좀 어색하네요. 네. 그 이렇게 선생님이 인사하시는 거를 또 이렇게 저도 경쾌하게 받아서 이렇게 또 이렇게 리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좀 그게 느려가지고요. 똑같아요. 여전히 똑같아요. 옛날이나 똑같아요. 네. 네. 선생님 그 신축년에 네. 또 이제 밝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? 네. 아, 올해까지만 살아야지 뭐 이러신대요.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. 아, 네. 그래서 실제로 실행에 옮기시는 분들은 연초에 뭐 그렇게 또 이혼을 또 막 결심하시고 그러신다고 하네요. 그 신축년에는 좀 이혼 수가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 수. 수요? 수가. 그러니까 이별수, 이혼 수, 이동 수 이런 네. 게 왜냐면 빈번하게 좀 많은 게 왜 보이냐면 나라에 이제 국운이 흔들리고 있잖아요. 지금 네. 이제 흔들린데 그러니까 왜 지금 대표님이 얘기하신 대로 올해까지만 살자 이거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 같아. 아.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30대 초반이죠. 네. 30대 초반에 내가 진짜 올해도 아니야. 내가 이번 달까지만 살고 내가 너 다음 달에 나가리라. 이제 이렇게 아 다음 달에 이혼을 하리라. 네. 이제 이렇게 난 안 나가죠 이제. 저도 안 나가죠. 왜냐면 나가면 고생이니까. 네. 그래갖고 다음 달에는 이혼을 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. 근데 꼭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. 네. 일이 생겨서 못 나가게 돼. 그게 뭐냐면 아이가 아프다든지. 아. 왜냐면 이제 뭐 할 일들이 많이 생겨. 갯날이 다가와가지고 갯돈을 탄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요. 네.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. 이런 일이 생겨갖고 꼭 그 고비를 넘기는 거야. 근데 사실은 원래 이혼수가 있었어요 제가. 그러니까 20대에 한번 있고 그 다음에 30대에 있고 40대에 있고 있었어요. 그런데 이제 그 고비를 30대에 못 넘긴 거죠. 그래서 30대에 저는 이제 이혼을 했는데 다 까. 아유 어차피 깐 거 뭐 다 까. 어차피 저는 돌싱인데 뭐 어쩔 수 할 수 없어요. 이제 말하다 보니까 남의 얘기 할 수 없으니까 제 얘기로 하는 거야. 네.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. 네. 제 인생에 다 들어가져 있더라고요. 아. 대표님이 뭘 물어보시면은 네. 사실은 주식은 하진 않았지만 도박도 연관돼 있고 왜냐면 이제 그런 거를 위주로 제가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안 했다고는 말 못하고 이제 접해봤으니까 네. 저도 그런 이제 집이나 뭐 이런 것 쪽으로 네. 이제 하다 보면은 저도 좀 하란만장해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듣든지 간에 제 인생살이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. 아. 그니까 제가 뭐 나이는 이제 요것밖에는 안 됐지만은 아직도 더 살 날이 남아서 또 어떤 걸 겪을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점점 가면서 무거운 얘기로 접해질 것 같아.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조론이라고 그러잖아요. 네. 근데 제가 접해야 될 거는 아이들 결혼이라든가 아이들이 만약에 살다가 이혼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돈을 벌어서 이제 내가 마지막 살 곳을 정해야 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뭐 그런 터 같은 거, 그러니까 부동산, 네. 막 이런 걸로 무거운 얘기로 건강 이런 걸로 이제 무거운 얘기로 이제 접해지다 보니까 그러는데 30대에는 그냥 무조건 내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. 어디 가서 나가도 나는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. 네.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건 지금 하는 말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.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근데 저 인간은 싫고 이제 막 이렇게 했는데 이혼은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혼수가 들었을 때는 하더라고요. 근데 네. 요즘은 어떻게 근데 그때 제가 만약에 비방을 썼다면 우리 무속인 선생님들을 만약에 이제 알아서 제가 이제 저 같은 사람 조금 이제 제가 조금 다가가기 쉬운 그런 색깔이잖아요.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만약에 옆에 있었더라면 아는 언니가 있었더라면 이렇게 해가지고 좀 피해가는 방법이 있었을까? 이렇게 생각을 한번 쯤은 해봐요. 그러는데 어차피 못 살 팔자는 없는 것 같아요. 비켜가면서 고쳐가면서 요렇게 살 수도 있었는데
지금도 제가 이 점을 보고 있지만 정말 이분하고는 못 살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. 그러면 상대방이 물어 어떻게 살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. 네. 그러면은 살 방법을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. 아. 무조건은 아니고. 네. 무조건은 아니고 때가 있습니다. 아니요, 이거는 고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. 그렇지만 덜 할 수는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만약에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, 남편이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덜 할 수는 있는데, 왜냐면 그것이 조상 탓일 때가 있거든요. 내가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는 행동이라든지 내가 몸에 습이 배었다든지 뭐 이런 거는 고칠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이제 자기 스스로가 하기 전에는, 그런데 조상이 씌었다든지 뭐가 뭐 귀신이 뭐 발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산소를 건드렸다든지 아니면 집은 이사를 잘못 갔다든지 이런 건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거든요. 우리가. 그래서 아무튼 또 이제 약간 이제 저쪽으로 갔는데,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을 했는데, 이혼수하고 이별수가 있는 올해 신축년에 이 나이를 좀 찝어볼래니까 제가 좀 미안해서 제 얘기를 먼저 좀 해봤습니다. 왜냐면 이혼은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. 잘 살아야 되는데 가뜩이나 아이들도 요즘에 인구도 작고 그래서 인구도 많이 태어나야 되는데 자꾸 이혼을 해버리면은 아이는 점점 나이 먹어도 안 낳잖아요. 요즘 40대에도 시집 안 간 사람 많아요. 네. 저희 손님들 중에 40대에 진짜 시집 안 간 사람 너무 많아요. 그래서 혼자 사시는 게 너무 편하다고 아주 시집갈 생각들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. 네. 그러면 제 2세는 언제 태어나겠어요? 그래서 제가 좀 찝어보니까, 아 그래 올해까지만 살자. 내년에 넌 죽었어. 뭐 우리는 쫑이야. 뭐 네. 아니면은 이제 명절날에 진짜 한바탕 싸우고 나서 내가 올 명절만 참는다. 이번 명절만 참는다. 내년 추석까지는 내가 안 가리라. 이렇게 마음 먹으신 띠들, 네. 혹시 나이들, 네. 혹시 있나 제가 좀 살펴보니까 꽤 나오네요. 지금 제가 이제 신축년에 이혼수가 있을까 없을까 인데 이거는 운이 좋은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. 네. 그냥 요런 수가 있다는 것 뿐이지, 운이 좋은 나이도 들었거든요. 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. 이혼수하고는. 네. 제가 볼 때는 일단은 20대는 피하고, 36살 범띠가 이별수가 들었어요. 아, 그러니까 결혼을 한 사람만 지금은 얘기를 하는 거죠. 이별수니까. 네. 근데 남녀간의 이별이라는 게 꼭 남녀간에 싫어서만 이별이 아니에요. 고부간의 갈등에서도 이별이 올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또 뭐 사별할 수도 있고, 네. 느닷없는 사고수로 이런 거에서 이별수를 꼽자보면은 일단은 36살 범띠가 이제 띠와 나인데, 이제 요 분들이 간간이 뭐 참던 게 폭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갖고 이별수가 좀 올해는 신축년에 한 두어 번 들지 않았을까. 네. 두어 번 들은 것 같아. 그 다음에 39살 돼지띠가 되겠어요. 이분들 사실은 사업이나 이런 거 운세적으로 새로운 만남 이런 거 운이 들었거든요. 네. 운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결혼을 하신 분들은 이별수가 들었습니다. 올 가을에 들은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가을쯤에는 추석 때쯤에는 명절에는 꼭 싸우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누군가 두 분 중에 한 분은 참으셔야 되는 거. 만약에 이거를 신랑분이 좀 보셨다면 네. 신랑분이 참으시고 또 여자분이 보셨다면 언니가 좀 참으세요. 그까지 거 그냥 눈 한번 지금 감고 참을 있자 세 번 하시면 됩니다. 네. 이혼해봐야 내가 볼 때는 도찐 개친이야. 저기 쓰레기차 피할래다가 똥차 만나거든요.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혼자 살 때도 어쩌면 좋을 때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아웅다웅하면서 식구들하고 같이 사는 게 좋지 않겠어요? 아이들 보기에도 그렇고. 그래서 39살 돼지띠도 그렇고, 그 다음에 42살 원숭이띠가 좀 운이 살았습니다. 그래서 이혼수가 들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42살 원숭이띠는 왜 이혼수가 들었냐면은 이제 곧 있으면 삼재가 들어오거든요. 이제 소띠가 나가면서 이제 신자진이 들어와요. 삼재가. 그러니까 삼재팔란으로 아마 겪으면서 그동안에 쌓였던 그런 폭발물들이 네. 삼재를 겪으려고 시작하면서 이제 이혼수가 들어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별수가 들었습니다. 그게 바로 마운
42살 원숭이띠가 되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 다음에 44살 말띠가 되겠습니다. 44살 말띠는 작년, 재작년에도 아마 이별수를 겪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혹시라도 끼적끼적 이혼을 해야지, 아니면 이혼을 하셨던 분, 아니면 재혼을 또 하셨던 분, 이분들한테도 이혼수가 또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44살은 그러니까 40대 중반에 들어서서 운기가 바뀌는 운이거든요. 네. 44, 45, 46, 47이 되면서 운이 바뀌는 시즌에서 요분들이 또 운세가 바뀌면서 가정의 파탄이 한번 일어나는 게 보이니까 요분들 또한 조심하고 참으시고 무속인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요런 거는 비방이 꼭 있답니다. 이거는 무속인 선생님들밖에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. 네. 이별수, 이혼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비방이 있으니까 찾아가셔서 비방 안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, 뭐 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그냥 뭐 하시든가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47 을묘생이 되겠습니다. 네. 이 토끼띠가 가정에 그러니까 이사수도 있지만 이별수도 들어 있어 가지고 가정이 편안하지가 않는 가정이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부부지간의 의의는 좋아도 내 시댁 식구들이나 친정 식구들로 인해서 내가 가정이 평온하지가 않다. 그래서 아마 이걸로 살까 말까 망설이는 분이, 그래 올해까지만, 요 분들한테는 요 말이 딱 어울릴 것 같네요. 올해까지만 참아보고, 네. 안 고쳐지면 물놀이라. 물놀이라. 그래서 47살 을묘생 그렇고, 그 다음에 53세 닭띠가 되겠습니다. 네. 53세 닭띠도 올해 나가는 삼재에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는데, 만약에 너무너무 힘드신 부부가 있다면, 가정이 있다면, 어떤 가정이 지금 하나 보이긴 하는데 안타까운 가정인 것 같으네요. 그냥 드라마틱한 이런 가정인, 이분들은 그냥 너무 힘들어서 헤어지는 것 같으네요. 아. 예, 돈과 몸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횡폐해져 가지고 어쩔 수 없는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파산 신고를 해야 된다든지 어쩔 수 없는 상황적으로 헤어지는 이런 부부가 잠시 잠깐 보였습니다. 이랬듯이 53세 닭띠들 너무 힘듭니다. 네. 그러니까 힘든 가정에서 이혼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요분들 또한 좋은 방법을 생각하려면은 또 길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요때만 버티면 되지 않을까요? 신축년만 잘 버티면? 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좋은 날을 다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56세 말띠가 되겠습니다. 네. 예, 이분은 삼재도 아니고 나쁜 나이도 아니고, 그런데 왜 이혼수가 들었냐면, 그거는 뭐 또 할아버지가 가르쳐주니까 제가 56세라고 지금 적어놓긴 했는데, 내년에 올해 운이 너무 이 강한 운세가 들어오기 때문에, 네. 내년에 성주운의 말년에 마지막 복이 들어오면서 강한 운세가 치고 들어오면서 내가 나쁜 운기까지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가정에 파탄이 일으킬 것 같아요.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바람이 난다. 이혼수가 바람이 제일 많기도 하지만 또 다른 것 쪽으로 이혼수가,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돈 문제로 이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. 네. 그런데 요 분들은 바람 난 것 때문에 여자 남자 문제로 이혼을 하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56세 요 말띠들은 운세에 부딪혀서 그러니까 성주운이나 요런 운세를 잘 다스리고 내 조상전에서 한 번쯤은 빌어보면은 좋은 운세로 바뀌실 것 같으네요. 네. 56세 말띠는. 그 다음에 또 59세 토끼띠가 되겠습니다. 아, 이분들은 건강으로 인해서 좀 해치는 이런 이별수가 보입니다.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은 그냥 휴양을 간다든가, 네. 어디 요양을 간다든가, 뭐, 이런 것 쪽으로 이별수가 보여요. 완전히 뭐, 이렇게, 너 나 이번 달까지만 살아, 뭐, 올해까지만 살아, 너랑 나랑 이제 각자 각방 써, 막, 이게 아니고, 요 나이 토끼띠는 건강상으로 인해서 어디 멀리 요양을 간다든가, 아니면 이렇게 이제 산속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산다든가, 요런 이별수가 59세 토끼띠는 보이니까 아무래도 건강상에 많이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많이 이제 체크를 하신다든가, 좀 기도 쪽으로 좀 많이 하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 그 다음에 61세 신축생을 들겠는데요. 신축생은 신축년에 들어와서 내가 넘어 운기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상승하는 기와, 그리고
혼인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. 네. 61세는. 그런데 이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고,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. 내가 아직 재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재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. 그러니까 재혼을 하려고 그랬다가 헤어지게 되는 거. 그래서 61세 신축년에는 내가 재혼이 들어왔다가 자꾸 파혼이 된다. 그래서 요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 재혼도 아닌 이혼도 아닌 요런 이별수가 요런 면에 들었으니까, 그리고 특히 5월 달에 5월생 생일인 분, 5월 달에는 뭔가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때 나를 잡는다든가, 뭐 그때 뭐 선을 본다든가, 그때 뭐를 한다든가, 요런 거는 피하셨으면 좋겠네요. 네. 61세 신축생 여러분은. 그 다음에 또 나이가 있는데, 늦게까지 봐주는 이유는 뭐냐면, 요즘에는 나이가 100세 인생이기 때문에 늘 이렇게 나이가 많다고 볼 수가 없어요. 60세라도. 네. 젊다고 봐야 돼요. 그래서 63세 돼지띠를 보겠습니다. 네. 이분들도 왜냐면 진작에 이제 뭐 이혼을 했다거나 요렇게 해서 이제 재혼을 했다고 이러신 분들도, 아니면 참고 여태까지 살았는데 올해 이별수가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뭐 늙었다고 이혼하는 거 아니야. 지금 늙은 거 아니거든요. 네. 그래서 꼭 이혼 도장에 도장을 찍지 않아도 헤어지실 거, 이별수 이런 거 들었습니다. 각방을 써도 이별수입니다. 그리고 딸은 내가 이제 타지방에를 가셔도, 아니면 뭐 딸 집에 뭐 아마 아들 집에 각자 따로따로 이렇게 사시는 것도 이별수에 걸맞는 거니까. 거기에 63세 돼지띠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. 네. 예, 그런 걸로 보이고. 자, 65세 닭띠가 되겠습니다. 65세 닭띠는 먼 곳으로 타향으로 가는 게 보여요. 타향으로 가는 게 보이니까, 만약에 헤어지는 이별수가 있다고 그러면 이분들, 네, 또한 이혼 도장에 찍지 않으셔도 너 따로 나 따로 가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네. 60대 분들은 꼭 이혼 도장에 도장을 찍지 않아도 아마 그 전에 30대 40대 고생한 거를 인제서 화풀이 하는 것 같아. 화풀이 하시는 것 같아서 65세 닭띠들 또한 먼 곳으로 가는 거 이렇게 보이니까 요분들도 이혼수가 좀 이별수가 보입니다. 그 다음에 67세 양띠들, 요분들은 좀 심하게 보입니다. 네. 요분들은 싸움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요분은 남자분들의 행하여서인데, 남자분들이 기가 너무 세가지고, 예, 남자분들, 여자분들 같이 기 셉니다. 요 양띠들은. 그래서, 운기에 쳐서 이별수를 겪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많은 싸움으로. 네. 제가 봤을 때는 칼부름 같은 거를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, 이렇게 뭘 집어 던지고, 부딪히고, 이렇게 해서 충이 좀 많이 낀 것 같아요. 그래서 충살이 꼈기 때문에, 요분들은 많이 싸움을 하셔서, 싸움으로 인해서 성격 차이로 헤어지는 게 보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요분들은 아마 헤어지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, 생일달을 피해야 될 달은 7, 8월 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. 7, 8월 달을 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때는 아마 추석달인 것 같은데, 요분들 또한 또 명절달을 못 버티고 싸우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병원 갈 일도 빈번한 것 같아요. 다쳐서. 네. 그러니까 다 좀 웬만하면 폭력은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나이 하나를 더 얘기를 하면 69세 뱀띠를 보겠습니다. 네. 개사생인데 이분은 아홉수를 겨냥해서 이분도 살기 싫은 마음이 생깁니다. 이분들 또한. 그래서 살기 싫은 부부시간에 뭐 이렇게 많대. 아무튼 신축년에 들어서 꼭 이혼수라기보다도 이별수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나이가 좀 쫄쫄쫄쫄 많이 나오네요. 네. 제가 쓰다 보니까. 그래서 69세는 아마 아홉수를 버티다 못해서 아홉수를 아마 땜을 하느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러신 분들은 그냥 잠시 잠깐 떨어져 있다가 꼭 이별하는 것보다도 떨어져 있다가 다시 좀 합치는 게 낫지 않을까. 네. 왜냐하면 삼재땜도 그렇고 아홉수도 그렇고 너무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분들은 5, 6월 달만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5, 6월 달이 지나면은 내 삼재도 어느 정도 나가고 이래서 69세를 잘 지내지 않을까.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73세가 소띠인데, 네, 이분들은 뭐
되도록 뭐 혼자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이래서 제가 그냥 소띠까지는 그냥 안 하려고 그런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69세 개사생 뱀띠까지 제가 좀 둘러봤는데 네. 다 이혼하시는 건 아니고요. 그래도 이혼 안 하시는 게 좋으니까 신축년에 아웅다웅은 해도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꼼보째보래도 내 남편 내 거가 있는 게 최고랍니다. 네. 그러니까 신축년에 딱 올해만 살자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 올해까지만이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 쭉 살자 네. 이런 마음으로 바꾸시고 싸우지 마시고 참으린 자 세 번만 하면 참을 수 있으니까 참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네. 선생님 오늘 또 선생님 영상 보시고 지혜롭게 한 해 또 잘 넘어가시면 되겠네요. 네.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요. 우리요. 싸워야 또 정이 든대. 그래도 이놈저놈 찾아도 내 거가 최고래요. 그러니까 네. 이방저방 다 둘러봐도 서방이 최고랍니다.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홍두깨 이시안이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